전등사 템퍼스테이 정설 땅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하늘이 정말 파랗네요. 그렇게 다니는 도중에 구지수님과 봉사자 구사님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봄을 맞아 전등사 도량을 더욱 화사하고 아름답게 바꾸고자 연구하셨는데요. 계속 구지수님을 쫓아가고 왔어요. 어느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땅을 구르고 주지수님 문서 나섰습니다. 물도 주시고 한창이셨어요. 다음날 종무소 가는 길이었는데 저기 멀리 누가 보였답니다. 조경작업의 한창인 주지스님, 별자보살님, 조실스님까지 전등사 도량 가꾸기에 지휘고와의 관계없이 모두가 나섰는데요. 관해암 가는 길은 이렇게 관리부 팀장님과 처사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천년고찰 전등사 도량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모두가 가꾸어 간답니다. 푸르른 하늘의 전등사. 조경작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조실스님과 주지스님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등의 실현. 불교 경전 수다니파타에선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죠. 가문, 계급을 묻지 말고 행실을 물으라.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오늘도 전등사 도량은 아름답게 꽃피어갑니다.